아이고, 요 집, 보자. 요 집은 시원하니 잘해 놓으셨네. 네, 어서 오세요. 아니, 아무리 지금 한약재를 판다지만은, 네. 이 우지리 고구마도 이미 뭔 생긴 걸 가놨는겨? 제가 이거 뭔지 맞히면 박수 크게 한번 치겠습니다. 아, 될것 같아요? 알겠다. 돼지감자. 돼지감자 이렇게 큰게 어디 있습니까? 피망. 땡. 제가 얘기하던 이런 진짜 탈모나 흰머리를 근계한다는 하소입니다. 하소가 가날프게 병에 들어있는 게 하소 아닙니까? 걔는 정확한 이름이 백수호인데 사람들이 이명이 백하소로 알고 있어서 백하소. 하소로 알고 계시는데 오리지널 하소는 진짜 이렇게 생긴 게 하소입니다. 그럼 이걸 지금 산천군에서 이걸 재배를 한 겁니까? 아니면은 산에서 채취? 직접 저희가 재배해서 최대한 5년에서 7년 정도 키우거든요. 그 약성이 되게 좋아요. 아, 이게 이제 야, 이거 보니까 정말 하소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근데 왜 제일 조그만 거 들었어요? 흰 거는 백하소, 예. 이거는 적하수라고 하는데 적하소. 오리지널 하수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수를 제가 알기로는 먹으면 흰머리가 검해지고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힘이 생기면서 뭔가 좀 젊어 보인다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하수를 지금 산천군에서도 재배를 많이 하나요? 산청에서는 저희 업체밖에 없고요. 예. 또 전국에서도 저희가 제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지금 하수는 그러면 이렇게 뭐 보통 보면 술을 담아서 먹는데 네네. 여기는 어떻게? 기본적으로 이게 생강 같은 경우 이렇게 술을 담아서 약술로 드시고 제일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슬라이스 해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아, 이거죠? 네네. 이렇게 차로 끓여 드시는 방법. 그 외에 저희 같은 경우는 가공식품이 많은데 하소를 저희들은 이렇게 약성이 좋게 법제를 다 해요. 아, 그 제가 말씀하는 건이 백하소를 이렇게 말려고 네네. 네, 이거는 적하소인데 적하소. 적하소는 일반적으로 약성을 더 좋게 해서 수치 법제라고 찌고 말리고 반복하면 이렇게 색깔이 금게 나와요. 저희 제품은 이런 걸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뭐 하소를 접해보지만은 네. 보통 보면 술에 이어서 이렇게 이쁘게 담아 놓는 것도 있고 지금 여기 보면 아까 이뭐 바로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아주 편리하게 주문해 놨네요. 예, 일반 그 파우치 찢어 먹기 불편함을 없앤 예. 스파우트 형식으로도 입뚜껑 따갖고 드시면 되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하소 대부 같은 경우는 일반 추출한 그 액기스보다 다르게 차베라가 됐어요. 효소를 넣어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든 건데 아, 한 드셔보세요. 아 이게 이제 뭐. 저 오늘 워낙 많이 먹어서 이게 선물하기는 정말 좋은 거다, 그죠? 차별화된 액기스라고 보시면 근데 돼요. 이제 하소만 넣어서 이렇게 해놓은 겁니까? 아니요, 십전 대보들 알고 계시잖아요. 아, 십전대보. 거기에 하소를 첨가해서 효능을 더 좋게 만들었다고 제가 보시면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요. 네. 어떠세요? 자, 이거 한번 먹어보니까 약간의 십전대보탕 맛이 많이 네. 나면서 아주 먹기는 수월하게 만들어진대요. 그렇죠. 부드러우실 거예요, 먹는 김이. 요번 뭐 이제 추석에 이제 선물용으로 이제 뭐이 네. 십전대보탕이라는 하소탕 이런 게 많이 나갈 건데 네. 할인도 많이 해줄 거죠? 저희가 요즘에 그 오프라인을 못해서 엄청 아쉬운 게 단골들이 많이 오세요, 그때 예. 시즌에는. 그러면 얼굴 보면서 차도 마시고 할인도 해주고 돈도 많이 드려요. 하지만 여기 그, 아, 오시면 네, 그렇죠. 근데 너무 아쉬워도 그래도 온라인 장터라도 그렇게 해드릴 수 있거든요. 온라인 장터에 안 오셔도 네. 산청 상인들의 이 뜸을 네. 보태서 할인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직접 택배로 집으로 보내드린다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기다리 봅시다. 네. 우리가 뭐 인간인데 어쨌든 뭐 코로나 못 이기겠어요. 그렇죠. 열심히 해서 우리 상인들이 우리 그리고 우리 이 국민들이 여기 와서 많이 웃으면서 하소를 네네. 사갈 수 있게끔 네. 우리 열심히 한번 해보자. 화이팅 해보자. 화이팅! 화이팅! 자, 딴 집으로 가봅시다.